이거 어떻게 위치도 잡아야 돼. 라이브캠 POP. 채팅창 가린다. 어디 여기 가려지지 않아? 잠깐만. 근데 이게 플레이 시간이 어느 정도 돼요? 아, 금방이에요? 좋다. 야, 내가 가입하면서 누가 클릭할지 정할래? 잠깐만, 근데 이게 게임을 가리는데, 카메라가. 괜찮나? 이 정도면? 끝머리 살짝 가리는 거라니까. 가. 가위바위보. 아이씨. 죽을 때까지 내가 하는 거다. 아, 죽어? 자주 죽는 데잖아. 자주 죽는다고? 안 죽게. 조시아족. 조시아족. 아니, 지역인가? 얘 잠깐 못 읽었어. 멜로디 왕세자 점점점 정든 학교와 친구들을 떠나는 게 어렵다는 걸 나도 알고 있다만 모든 분야의 최고의 가정교사를 불러놓았다. 그게 바로 아, 그럼 계속 눌러봐. 정답이야. 아니 뭐 아까 다못 읽었다고 불평했잖아. 아, 얘말 잘하지 않았어. 13살 네, 생일 얘말 전까지 잘하지 않았어. 얘말 1년간 잘하지. 스스로를 위해 많은 준비를 해야 할 거다. 난 내가 해낼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얘가 집안에 없어. 아, 케미 텍스트를 가려. 네, 지퍼레이 좀만 줄여. 알겠습니다. 아, 얘 바보야. 오케이. 요렇게 하면 되겠네. 오케이, 됐다. 빠르게 배워서 훌륭한 여왕이 되어줄 거라 믿는다. 그걸 내 엄마도 원했을 거야. 엄마 여자 우호는 아시죠? 엄마가 이런 걸 원했을 리가 없어요. 어머니는 절 남겨두고 돌아가시길 원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겠지. 하지만 나쁜 일이 안 일어나기 마련이란다. 그래도 견디고 나아가야 하는 법이지. 온 노바의 앞날이 우리에게 달려있단다. 바로 내게. 나라 이름이 노반가 보네. 한숨. 한숨 쉬어야지. 한숨. 쉬어야지. 한숨. 아, 효과음을 내야지. 한숨. 대관식까지는 내가 함께 있지만 모든 결정은 내 스스로 내려야 한다. 가자, 메이드들이 오, 널 기다리고 메이드? 있을 거야. 뭐야, 메이드 왜 메이드 없는데. 왜안 보여줘? 계속 말해주세요. 계속 말해주세요. 눌러야지. 차기 여왕 멜로디를 조정하게 됩니다. 성공적인 대관식을 위해서 그녀는 매주 이름이 스킬을 올려줍니다. 엘롤이야. 대관식? 삶과 죽음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감정. 감정이 어디 있는데? 지금 되게 불행하대. 어디 나와? 모두. 이렇게 뭐야? 많어. 신체 능력을 올려야지. 왜? 어차피 다 때려 죽이는 거 아니야? 아니지, 지식이지. 아, 몰라, 몰라. 이거 하면 될 거야. 모르겠다. 회화를 좀 들어야겠네. 여왕 하려면은 말을 잘해야 돼. 사람 말을 잘해야 돼. 알았어. 뭐야?
번씩 눌러보자. 숙련도부터. 아 이게 거구나. 마이너스 마이너스. 기품도 없어. 나머진 다 여기네. 뭐? 기분 우울하고만 쾌활하게 만들어져 있구나. 중압감 잘. 그래도 의외로 자신감은 좀 있는데. 당연하지. 세잔데 왕세년데 자신감이 있어야지. 내 왕의 딸이다. 더 있어야 돼. 교육. 아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렇게 선택하는 거구만. 네 여보세요. 네. 노래를 잘 불러야지. 아 저, 야 잠깐만. 왜? 회화로 갈 거야? 그래 회화로 가야지. 감언. 감언. 감언이지. 잘해야지. 감언이지. 아부를 잘해야지. 그렇지. 잘 나왔지. 오후에는 민첩성? 기품! 기품? 우아함 위엄. 야 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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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략. 국내. 아니, 국내 이건 좀 왜 너무 어려워? 나중에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대외관계. 그래 이 사람은 역사를 알아야 돼. 맞아 역사를 알아야 돼 사람. 노바 역사? 야 노바 역사를 하자. 우리가 노바 역사를 모르니까 일단은 역사를 노바. 알아야 돼. 완료. 어. 바로 시작하네? 뭐야? 이 주제에 제 집중이 너무 우울합니다. 뭐야? 회 넘어갔어. 아 지금 그대로 끝난 거야? 야 아니 회화하면은 회화하기엔 너무 우울하잖아. 이 점에서 0 포인트 된다는 얘기 아니었어? 그니까. 그니까. 아니 케어를 먼저 올려주고 그다음에 회화를 들어야 되는 건가 그러면? 어 그런 거 같아. 몇 가지 항목까지 집에 챙기고 텐션이었어. 끝이야? 아 내일 네, 해야 돼? 어 해야지. 어 저 밖에 무슨 소리인지 누가 왔나? 아 사촌들이구나. 삼촌과 숙모도 오셨어. 케어리졌다. 얘야 내 어머니 피델리아의 소식은 정말 유감이구나. 아니에요. 건강해 보이는구나 조카야. 안녕 로디. 안녕 로티. 정말 오랜만이야. 오래 머물 거니? 응응 엄마가 이번 달 내내 머문다고 했어. 오! 케어 올라왔어! 케어 올라왔어! 아무도 나중에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거야. 어 케어를 졌어. 아 얘랑 같이 노는 건가? 다른 것도 눌러와봐. 우울한 마이너스. 다른 거 좀 봐봐. 이런 게 사망 플래그인가 보네. 정원 산책? 산책? 산책꽃? 산책아 산책. 표정이 왜 이래? 여기 상점 없어 상점? 어 많이 올라갔어. 뭐든 하나 볼게. 숙련도. 외로우면 안 돼. 원래 위에 있는 사람은 외로운 자리라고. 여왕이 있는 나라에서 제일 외로운 자리라고. 중압감은 안 좋은 거 아니야? 중압감이나 외로움이나 솔직히 그게 그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 안 좋은 거 아니야? 둘 다 그거 아니야? 그러니까 중압감을 약간 책임감처럼 봐야 되나? 그럴 것 같아. 중압감? 번역이 이상해. 교육. 로그는 뭐야? 어떡하지 기록이겠지. 계속 교육하자. 그럼 혜야 이제 들을 수 있는 거야? 응. 감언을 배워라. 들을 수 있어? 있지 않을까? 회화 0이야 이제. 근데 이제 들어보자. 야 기품이 나아졌어. 감언. 또 뭐 할까? 역사 한 번 더 듣자. 노바 역사? 응. 세계사? 어 벌써 왔어. 눈을 바라보면 말하라고. 노바 역사에서 할 수 없이 많은 일이 있을 것 같아요.
레지던트로 들었지만 10개의 공작용 아니 왕가까지 포함해서 11개의 공작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당신에게 모든 가문에 대해 기억하라고 요구하자면 기만을 발휘하겠군요. 왜 이렇게 소동이 일어나? 밖에 소동은 무엇인가요? 아버지 무슨 일인가요? 뭐야 이거 눌러도 돼? 좋은 말 아니야? 그런가? 아 14살이래 전부 애도를 표현하러 오네. 당신은 애도를 자격이 없어. 내 아내는 당신과 당신들이 가진 힘 때문에 죽었다고. 자전거 번호 한번 연락하세요. 네. 제니스 올라갔어. 넌 늘 우리님이요? 아니 떨어졌어. 우리 거? 네. 내가 성격 안에 200년 동안이나 이런 거에서 40년을 남겨놨다. 난 그런 내가 내 딸을 다시 시켜놓지 않겠다. 아이 우르 후리야? 우르 것 같아. 엘로디 너의 어머니께서 나를 믿으셨고 난 너에게 가르칠 것이 아주 많단다. 어떡할래? 일단 보면 왕 아빠는 나 머무르게 하고 싶어. 나도 내보내면 제가 칼친노를 올 것 같아. 아니야 일단 가까이서 지켜보면서 이걸 봐야 돼. 내가 뒤통수를 때리면 돼. 가까이 냅두고 머무르자. 전 그녀가 무슨 말을 할지 듣고 싶어요. 머물게 하세요. 저 와 자신감이 올랐어. 네가 바란대요. 여기 가볼까? 줄리아나 방금 걔. 어 가보자. 어이씨 이렇게 물어보는 게 바로 이거 너무 이거 뺏으려고 한 거 아니야? 양아치 새끼. 뭔지도 모르는 크리스탈을 뺏으려고. 죽이고 뺏으려는 거 아니야? 어, 난 크리스탈 없는데? 이러고. 어? 이거. 아빠랑 사이 안 좋게 하려고 입타는 거 아니야? 얘는 이때. 충격 받았어. 크리스탈? 기분. 괜찮네. 어? 계략 못 배워. 역사랑 신앙 민첩성. 너 많아. 빨리. 아유 야. 이게 뜨는데? 이것도 그냥 보너스고 여기 페널티네. 여기 나오잖아 다. 보너스. 그니까 여기 정리해서 보여주네. 어. 그럼 아씨 보너스부터 배워야 돼. 신앙은 별로 안 배우고 싶은데. 무용 유연? 아니 왜? 민첩성 추가 능력이 있어. 반사신경을 배워야지 그러면. 아니 무기술을 차라리 배우자. 무기술 마이너스. 아 그래? 아 위에는 역사? 대외 관계? 누가 했어 한 번 더? 대외 관계. 고? 응. 하나는 몰아야 되나? 그럼 이거 만땅 채우는 게 좋지 않을까? 만땅 채우려면 뭘 하는데? 10일만 있으면 만땅 채우죠. 사랑한다. 루티너 남자친구 있니? 아니야 그냥 꽃을 가지고 놀고 있었어.
13살. 얘가 더 어려? 야, 이순이야? 잠깐 봐봐. 왕이 계신 건 이순이야. 얘 조심해야 돼. 경쟁자네. 갑자기 우술 여공작이 정원으로 달려와 당신에게 칼을 겨누었습니다. 아, 당신이 아니군요. 당신의 발을? 공주 움직이지 마. 믿자. 믿고 그래, 믿고. 어제 지금 증인이 있단 말이야, 앞에. 걔가 보고 있다고, 이순이가. 이순이가 얘 심어먹는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어. 가만히 있자. 야! 오. 아니, 야, 이렇게 내려볼 거는 그 선택지가 왜 있는 거야? 헐. 아, 얘. 죽었어? 우유뱀. 왜 얘 구해줬는데? 구해준 건 아니지. 지가 물린 거지. 아니, 그러니까 얘가 구해줬는데 얘를 왜 못 믿어? 아. 오, 여기 지역 그게 아니라. 봐봐, 누군가가 지금 노리고 있다니까? 얘를 들이길 잘했네. 아까 두려움이 올라갔단 말이야, 뱀 때문에. 자신감이 올라가야 되는데? 나 얘랑 얘기 한번 했으니까. 아, 얘랑 얘기 한번 더 할까? 얘 구해줬잖아. 고맙다고 해야지. 가서. 아니야? 아, 여기서 무드를 눌러볼 수 있네. 아, 자신감 올라왔네. 두려움, 아, 분노구나. 두려움 반대가. 예배에 참석하자. 지금 두려움이 너무 높아. 두려움이 너무 높다니까? 딱 뭔가 이거 예배? 잠깐 어 기분 봐봐 두려움 아 그냥 나쁜 건 없고 버프나 페널티 뭐 그럼 우리가 배우고 싶은 걸 하나를 맞춰가지고 잡고 하면 돼. 그거에 버프 주는 기분으로 계속 밀고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이게 제일 높으니까 역사만 계속 파는 게 역사로? 근데 지금 보면은 봐봐 버프 아니 그 보면은 민첩송이 제일 많이 주는데? 일자비로? 민첩송으로? 이건 근데 0.03이고 총합인가 이거? 근데? 모르겠네. 합이 이게 더 높아? 머리싸움으로? 지시우로 가, 지시우. 그래, 지시우로 가. 이것도 지시우로 배워. 아, 계략을 배워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머리 좋고 말로 이렇게 사람을 죽여야 돼. 말로 사람을 죽여야 돼. 경제학. 팀 한번 짜서 우리 한번 할까? 지금요? 네. 지금요? 들려나? 되면은 하고. 다섯 명이요? 응. 거기도 로이조랑 너도 서포 잘하는 애 한 명 껴갖고. 잠깐만요. 도전이 와가지고 잠시 애를 좀.